스타일 하실 때 그냥 묶고 돌리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흔하게 있는 이런 매직기나든지 아이롱 기기가 있어요. 기구들을 이용해서 라인만 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라인만. 네. 반바퀴만 돌려서 그냥 바로 빼시면 되세요. 이렇게 라인만. 앞머리 있으신 분들도 앞머리도 다 말아버리셔도 되세요. 다 네.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쪽도 헤어라인 쪽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되고 있죠. 네. 네. 사자 갈퀴. 네, 지금 우리를 뛰쳐나갈 것 같이 이렇게.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네, 이대로 나가시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시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똥머리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인 거잖아요. 네. 네. 전체 웨이브 넣는 거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네. 선생님, 네. 어웅 한 번만 해주세요. 어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네. 머리를 이렇게 위로 묶는 거예요. 앞에 볼륨이 사네요. 잔머리가 헤어라인 쪽으로 이렇게 좀 살아져 있어야지만 어려 보이고 예쁘거든요. 보통 잡지책 가지고 오셔서 모 연예인처럼 잔머리 다 살려서 업스타일 해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머리를 묶고 돌려주는 방법은 다양하시죠. 저는 그냥 기본 돌리기로 할게요. 네. 반만 이렇게. 빼시고 돌리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네, 고무줄로 고정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또 흔하게 있는 제가 사랑하는 요런 삐나이들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계산된 잔머리네요. 네. 실핀을 세로로 꽂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묶으실 때 여기가 갑자기 고무줄이 다 보이시면서 이렇게 솟구쳐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시거든요. 그래서 노란 고무줄이 보여서 충격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좀 밀착돼 있게. 그리고 이런 애교 머리도 넣고 싶은 분들은 애교가 안 들어갔을 때는 여기를 반바퀴. 네, 너무 많이 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애교 머리가 좋은 게 옆면이 되게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만 맞아. 떨어져 있어도 옆면이 작아지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로 요 앞에 이거 포인트 준게 폴드인 것 같아요. 진짜. 예.